예, 교육혁명 QR V 강창성입니다. 2015년 대입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설 강의 A형 4번 문제죠. 4번 문제는 보자마자 아 이건 뭐야? 아 그래프가 점이 꼭지점이 5개, 변이 4개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요. 이거를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에 들어가 있는 1이라고 하는 성분은 몇 개냐? 끝났어. 변이 4개니까요. 4 곱하기 얼마면 2에서요. 예. 8개의 1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땡입니다. 땡. 어쩌라고요. 야, 여기에 관련된 이론 내용들은요. 이미 다른 QR에 다 담겨져 있긴 한데 이 문제에서 간략하게요. 우리가 보통 요거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M하고 M제곱까지는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 푸는 것까지만 선생님이 예, 이 QR에서는요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볼까요? 자, 행렬 M이라고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해해 놓고서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여기에 A, B, C, D, E 혹시나 이름 정하고 행렬 다 그려가지고서 1세 학생들 있다면요 잘했어. 그렇죠? 이번 시험은 또 시간도 많이 남아서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요. 요 행렬에 담겨 있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상식적인 거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봐요. 기본적으로 행렬의 사이즈가 결정이 돼. 누구에 의해서요? 꼭지점의 개수에 의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5개 있다. 그러면 지금도 5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곱하기 몇 차? 5 곱하기 5차. 꼭지점이 10개가 있다. 10 곱하기 10차.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서 행렬의 뭡니까? 예,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크기가 결정이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행렬과 그래프에서 말이야. 뭐를 가르치진 않아요? 뭐를 다루잖아요? 이걸 안 다루죠?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루틴 돌아오는 이런 연결관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런 얘기죠? 자, 행렬 M에 I랑 J가 같을 때, 그렇죠? 행렬 M에 행과 열이 같을 때, 즉 I랑 J가 같을 때는요 무조건 얼마야? 예. 연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다 0,0,0,0,0,0,0,0,0 끝까지 다 0입니다. 0으로 가득 채워져 대각선이.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한 점에 이렇게 뭐 점이 A, B, C 이렇게 나간다고 하고요. 여기 부인이 A, B, C 이렇게 나간다고 할까요? 꼭지점이요? 나간다고 할 때 봐. 여기 있던 1행입니다. 1행. 1행의 성분들을 보려고 해. 근데 일단은 0이었었고 나머지요 이 부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으면 1,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0이니까는요 1이거나 또는 뭡니까 1이거나 5와 0을 선택해야겠어요. 즉 A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연결된 그러한 점이면 1로 성분을 채워주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 5와 1 또는 0으로 채워지게 될 텐데 그럼 여기 있던 1행에 있는 성분들의 총합 써볼까요? 자, 일단 1행의 성분들의 합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요 꼭지점 A점의 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선생님이 A점이야. 내가 A점인데 내가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어. 그쵸? 그럼 나 몇 차니? 1차, 2차, 2차잖아. 그쵸? 2차. 꼭지점, 변이 연결된 개수요? 나 2차인데. 2차인데 그러면요? 내가 어떤 점 두 개 연결된 점들만 여기에서 1, 2 선택됐을 거니까 나머지 뭉창 다 0이고 나랑 연결된 점들만 1, 1이 찍혀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1행의 모든 성분들의 합은요. 어떻게? A점에 차수가 된다. 1달러. 됐어요? 같은 논리로 2행의 성분들의 합은요 당연히 점 B의 차수, 3행의 성분의 합은 점 C의 차수, 땡땡땡 맨 마지막까지 결론 따라서요 이게 나타나 결론 딱 이거야.
자, 행렬M의 성분들의 합입니다. 행렬M은 1 아니면 0이 들어있는데, 이 행렬M의 성분들의 합은요, 뭐랑 같아요? 예, 당연히, 그래프의 차수들의 총 합과 같습니다. 됐죠? 그럴 수밖에 없죠? 각각의 점에 차수들을 몽창 다 더한 거니까, 1행, 2행, 3 몽창 더한 거니까, 맞아? 따라서 결론, 행렬M의 모든 성분들의 합은요, 그래프의 차수의 총합이다. 됐죠? 됐죠? 하나 더 갑시다. 하나 더. 여기 있던 아까 I랑 J랑 같을 때는요, 다 0이어서 썼는데, 그쵸? 자, 요렇게 삼각형. 요 두 개의 삼각형은요, 좌우 대칭, 즉, 무슨 의미냐면요, 교환 법칙을 따릅니다. 무슨 법칙이요?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얼마야? A랑 B랑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1을 마킹 시켜야겠죠. 1을 마크해야겠죠. 그쵸? 봐요. 그럼 당연히 A랑 B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B랑 A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맞아. 다음에, A하고 C가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0이 성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A랑 C랑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C랑 A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제로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항상 00000 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M은요? 뚱뚱뚱뚱. 무슨 관계? 예, 대칭.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뚱뚱뚱뚱뚱뚱뚱. 한쪽만 그리면 나머지도 당연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대칭되게 성분이 메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아까 여기 있던 모든 성분들의 총합이요, 그래프의 차수의 총합이라고 했었는데, 그쵸? 근데 여기 있던 요놈과 여기 있던 요놈이요, 같잖아. 얘랑 데칼코마니 알아? 데칼코마니 찍어서 나온 거니까 여기가 요 안에 있는 요 파란색 요 삼각형 한쪽 삼각형에 있는 성분들의 합이요. 성분의 합이 몰랐잖아요. 결국에는요, 원래 있던 차수의 총합의 절반이니까 바로 뭐다? 변의 개수가 된다. 다시 한번, 변의 개수에다 두 배 하면은 차수의 총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수의 총합을 다시 반으로 나눠준 요 내용물에 뭐가 들어갈까? 변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됐어. 문제 봐 이제. 문제. 지금 문제는 변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내에 1이라고 하는 놈이 어딘가는 4개가 있었을 거야. 니들이 잘 그려보면 맞아요? 4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찾는 1은 이 성분, 이 행렬 안에 1이라는 성분은 몇 개 들어갈까요? 4개, 2배 몇 개? 8개 정답. 아는 학생이면요, 몇 초짜리? 1초짜리 문제 썼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